근데 이 모든 게내 양심 편하자고지, 돌아가신 분이 사실은 영혼이 있냐 없냐 막 이런 건 유교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. 정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방편으로 잠깐 흩어졌던 혼백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와서 드세요? 잠깐 모여서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. 잠깐 모여서 뭐 하러 먹을 필요가 있겠어요? 다만 그것도 뭐냐면 자식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일 뿐이고 이쪽은 부모 사랑을 표현한 거고 저쪽은 자식 사랑을 표현한 거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제사법이 나온다면 요 취지만 살리면 돼요. 그냥 그 마음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은 제사상에 그 음식도요 원래 그 정해진 게 없어요. 조선시대도 정해진 게 없어요. 홍동 백서 막 이런 거는요 나 이제 동네별로 자꾸 하다 보니까 좀 공식화된 거예요. 왜냐면 서로 다 모르니까 옆집 보잖아요. 옆집은 뭐 하나 하는데 이제 전설처럼 전해진 게 이제 수험가의 초식처럼 전설처럼 전해진 거예요. 홍동백서니 뭐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. 다 같이 이렇게 한다니까 그냥 그 정도지 아무 의미 없어요. 지금 시대에는요 그냥 그 돌아가신 분 드시던 거 놓으면 돼요. 여기서 막 공식들이 나오는데요. 원래 경전에 음식에 대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소 식사하시듯이만 차려드리면 돼요. 그럼 만약에 제사 조촐히 하면요. 식탁에 돌아가신 분, 제삿날, 우리 먹을 거 차려놓고 부모님 밥만 하나 더 차리면 돼요. 그리고 오신 것처럼 좀절 드리고 그 음식 드시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우리끼리 같이 식사하면 돼요. 그러니까, 이렇게만 해도 저기 경전에 어긋나진 않는다고요. 지금 이 시대에 맞게 해야지. 지금 막, 우리도 안 먹는 조선시대 음식을 차리고 있잖아요. 서로 다 하고 나서 이게 다 쓰레기죠. 그래서 저 만약에 제사할 때는 치킨에 햄버거에 이렇게 해서 핫도그 하나 너무 아무튼 밀가루 안에 고기 든 걸로 해라. 돈가스 햄버거 뭐 핫도그 만두 다 밀가루 안에 고기 든거 아닌가요? 성룡 대신 카페 라떼로 하나. 유교는 완전 빡세서 제사도 그 훈령 잠깐 모여서 밥 먹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. 그 자체가 유교는 원리가요. 그것도 사실 궁색한 얘기고요. 잠깐 모였다 밥 먹는다는 거는 주자부터 그냥 약간 방편처럼 얘기하는 거고요. 원래 왜 그럼 정성껏 제사 지내나요? 네 양심에서 그렇게 안 시키니? 그냥 이게 다예요. 영혼이 있어서도 아니에요.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해서. 부모님한테 밥을 한끼 드리고 싶은데, 그러면 37일이라고 10일 동안 제계를 해요. 7일간은 몸조심을 가볍게 조심하고, 마지막 3일은 돌아가신 분만 생각해요. 그러면 이제 제삿날 당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, 돌아가신 분 음성이 들린대요. 그 정도 해가지고 밥 차려드리는. 거의 시각화시켜서 차려드려요. 수행이에요, 수행. 1년에 한번 하는 수행이에요. 자기 양심 공부 겸 수행 겸 하는 거예요. 지금 그렇게 못하죠. 그럼 7일간은 이제 외적인 몸조심, 뭐 탁한 데안 가고 뭐 접촉 안 하고 하다가 마지막 3일은 완전히 명상이에요. 돌아가신 분만 잔악기나 시각화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딱 제사 당일날은 그분이 보여야 돼요. 얘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. 이게 정법은 이래요.